셜록, 당신의 건강전문사 안월동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아,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 때 처갓집인 전라남도 광양을 갔다는데요. 오랜 시간 운전하고 또 가서 운동 못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배부르게 먹었더니 체중이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한 3kg 정도 는 것 같아요. 3kg 정도. 자, 그런데 3kg가 늘었습니다.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그대로 몸에 비축하실 겁니까? 아니면 운동을 해서 태워버리실 건가요? 아,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휴증이요. 장시간 운전 때문에 허리가 약간 복적지근하고요. 그리고 약간 배에 지방이 좀 낀 듯한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그 면 체육대에 씨름을 했더니 당기네임을 썼더니 이쪽 근육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지금 컨디션은 별론데 이 핑계에 저 핑계로 운동 안 하시면 아니 됩니다. 다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상도 있고 허리도 뻑적지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범위에서 괜찮은 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인클라인 푸시업에서 먼저 가슴 운동을 할 겁니다. 네. 푸시업을 먼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바로 끝나자마자 등 운동이 헬구를 로우 동작으로 네. 왜 제가 스쿼트 세트를 택했냐면 아무래도 연휴 동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육 내에 탄수화물이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근육 내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비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그 휴가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제대로 못 지켰어요. 왜냐면 밥을 줄 때 안 먹으면 우리 집이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줄 때 맞춰 먹다 보니까 제대로 못 지켰는데 괜찮습니다. 평생 할 거니까 뭐 며칠 못 했다고 해서 무너질 거 없습니다. 두 번째 방금한 이제 인클라인 푸시업과 그 패러럴 그리고 오는 3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푸시업을 하실 거고요. 그리고 로우를 이제 스트레이트 받아 해서 오, 너무 가벼웠어요. 네. 아, 이렇게 집중하면 다시 나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. 으쌰!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서 3세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힘드네요. 힘들어. 네. 그래서 제가 왜 가슴하고 등을 뜯겠냐면 아무래도 상체 근육에서 가슴하고 등이 메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 운동만 해도 서브로 팔하고 어깨는 웜업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 두시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프로그램 하셔도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며칠 쉬었는데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서킷 운동을 해서 몸의 그 밸런스의 리듬만 찾아주시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는 로프를 사용해서 힙을 한번 해볼게요. 오랜만에 하니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리고 체중이 좀 찌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오히려 살이 찌면 힘이 세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확실히 몸이 좋진 않네요.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.
시나브로 한번 팔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. 우슈. 와, 체중이 3kg 늘었다고 힘 있는 게 아니라 힘드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복부 운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복부 운동을,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에도 허리에가 꺾여지거나 하면 배 근육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것보단 다리 올리고 하는 크런치 동작만 가볍게, 벌써 허리가 꺾였지 그래. 오케이 하고 바로 익스텐션 동작을 좀 해주면은, 아유 허리야 억지로 가네요. 자, 이렇게 명절 증후군 운동으로 싹 날려버리시고, 특히 우리 주부님들 명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그 남편분도 운전 많이 좀 고생하셨고, 저 또한 역시 가장이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그 기분에 취해 있으면 월요일날 힘드니까,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이렇게 웨이트 못한다면 가족과 함께 남산이라든지 동네 공원이라든지 산책이라도 하십시오. 그러면 아마 몸 상태가 괜찮을 겁니다. 그래야지 내일 또 명절 증후군 없이 일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전부란 말 잊지 마시고,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, 당신의 건강 전도사 안원동이었습니다.